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며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지만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그리고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유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더함에 있지 않고 버림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고를 버려야 청년이 되고 청년의 가치관을 버려야 장년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총각과 처녀, 혼자 살던 시절에 생각하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셨으며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든 이기심과 탐욕, 부정부패, 물질 만능주의, 세속적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즐기기만 하는 우리 속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삶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없고 영원한 이익을 얻는 삶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